매일매일 새로운 얘기가 들어오네요, 유한 씨. 어제 저희가 향정신성 의약품인 수면마취제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유한 씨가 경찰 조사를 받았다는 얘기를 전해드렸는데요. 그런데 오늘 새로운 혐의까지 추가가 된 듯합니다. 예, 저도 엄청 너무 무거워가지고 저도 엄청 긴장을 하면서 봐가지고 지금 해롱해롱한데 아무쪼록 즐거운 시간이셨길 바랐고요. 해롱해롱 약하셨어요. 어우 큰일 났을 말씀을 하시고 예, 뭐 해롱해롱하고요. 예, 즐거운 시간이셨기를 바라고요. 이따 얘기해요. 알려지기로는 이제 프로포폴은 음성이 소변 검사에서 나온 걸로 전해졌는데 대마가 양성이 나왔어요. 조금 전에 알려진 얘기입니다. 맞습니다. 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로는 지금 유한 씨 대마 양성 반응이 나왔다고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이 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로 이 채모를 수거를 해갖고 이 신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수거를 해갔는데요. 지금 분석을 해봤더니 대마가 양성으로 나왔는데 대마는 한 번 투약하더라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 보고 있습니다. 예. 일단 프로포폴 같은 경우에는 음성으로 나온 이유가 이게 프로포폴이 특성이 체내 잔류 시간이 길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하정우 씨 같은 경우에도 의무 기록들을 보고, 그러니까 진료 기록들을 보고 나중에 이 유죄 판결을 받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프로포폴이 음성으로 나왔다고 해서 이게 무죄라고 속단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으로 보이고요. 아하. 대마는 지금 양성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처벌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앞서 자막에 나갔지만 한국일보 보도에 따른 겁니다. 일단은 좀 더 확인해야 되는데 소변 검사 결과 대마가 양성이 나왔고 프로포폴은 음성이 나왔는데 그 프로포폴도 소변 검사 한 번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좀 추이를 지켜봐야 된다는 게 허벌 의사가 말씀하신 거고요. 근데 뭐 대마든 프로포폴이든 어쨌든 지금 본인이 무리를 일으켰다는 데는 큰 이견이 없을 것 같아서 최근에 영화를 좀 찍었는데 오랜만에 바둑 영화인데 이게 또 마치 이제 그 유한 씨 때문에 제동이 걸릴까 봐 바둑 팬들이 좀 뿔이 났다고 하더라고요. 네, 지금 승부라는 영화가 이미 완성이 거의 다 됐거든요. 이제 공개 예정에 있었는데 그게 바둑 소재의 영화여서 바둑 팬들이 굉장히 기대를 했던 내용이었었고 그 영화 속에서 유한 씨가 이창호 구단 역할을 맡았거든요. 예. 그리고 조은영 구단 역할을 이병헌 씨가 맡았고 대결을 펼치는 거였었는데 지금 유한 씨가 이런 식의 혐의를 받게 되니까 지금 바둑 커뮤니티에서 성명이 나왔습니다. 유한 씨가 이대로 만약에 이 영화가 공개가 됐을 경우에 이창호 구단의 명예가 훼손될 수도 있다. 예. 그래서 유한 씨의 결백이 증명될 때까지 영화 개봉을 연기해달라 이러한 성명이 나온 겁니다. 알겠습니다. 유한 씨 얘기 또 새로운 속보까지 만나봤고요. 다음 주제 가기 전에 지금까지 들어온 여러분들의 댓글을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심심하면 탄핵 하는데 탄핵이 누구 집 강아지 이름이냐라고 하셨고요. 예. 누가 창작인지 누가 소설인지 지켜보겠다. 이재명 대표 말씀하신 듯합니다. 예. 서민들도 검찰에 소환되면 진술서로 가름하면 되겠네라고 하셨고요. 할머니에게는 이용수 할머니에게는 죄송하다는 말 정도는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윤미향 의원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마지막 볼까요? 이제 JRP나 YG는 게임도 안 되겠네. 이수만 전 PD 얘기였습니다. 다음 주제는 바로 영상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